우리가 이 세상에 듣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한 이름을 붙인 책은 73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9편인데 다윗의 시라고 시작한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은 물의 속성이 있고 불은 불의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중요한데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고 자신이 자신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또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나머지 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잘 정돈해서 다윗이 몇 살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간증처럼 고백처럼 말씀한 시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본문입니다. 1절을 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를 searched me. 나를 자세히 보셔서 아십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길과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입술의 말, 이 혀에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 생각 속에 말이 형성될 때 벌써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아시고 앞에서 뒤에서 둘러주시고 또 싸주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능히 내가 미칠 수 없습니다. Such a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내가 볼 때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아름답고 wonderful,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알 수 없고 too lofty for me to attain. 그거를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지식을 선하시고 아름다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7절부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 저 별 위에 그리고 저 음부에 바다 끝에 섬에 산에 어디를 가도 주님은 계실 뿐 아니라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흑암이 우리를 두를지라도 결코 주님이 그 속에도 계셔서 그걸 비추어 주시고 낮같이 밝히시며 그 속에서도 주님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은 누구나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혼란과 낙심의 시간에 주님이 거기도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은 빛 가운데도 거하시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오셔서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이라니까 뭐 소 곱창을 생각하는데 그냥 옛날 표현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콩팥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표현하는데 신장 우리 말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편안하게는 겉에 보이는 우리보다 그 겉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지만 이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이거를 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외가 아니라 내부 우리 가지고 있는 심장과 폐장과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소장과 십이장과 우리 모든 장부를 다 주님이 지으시고 그분이 형성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러니까 fearfully 정말 경이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 그 경이로움과 wonderful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거짓말이고 그게 사실이 없는 곳에서 뜯어맞춘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람의 마이크를 들여대고 진화론의 가장 거짓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밝히고 다시 말하면 다 종 안에 종류 창세기에 말한 종류대로라는 그 종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양이과라든지 뭐 무슨 과라든지 개과라든지 뭐 이런 과가 있는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종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종을 넘어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번도 그 안에서 변종이 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인간이 진화됐다면 종도 바뀌고 류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오랜 세월 지나면 다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인류 역사에 그 종류를 바꾼 것 한 가지만 대봐라. 다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종대로 지으시고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털북실북실한 원숭이가 우리 할머니였다 할아버지였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말 fearfully, beautifully, 뭐 다른 건 몰라도 신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지으셨는지 몰라요. 눈만 해도요, 제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해가 뜨는 일출 장면이라든지 해가 지는 일몰이라든지 황혼의 노을이라든지 단풍이 곱게 핀 거라든지 또는 눈이 와서 눈꽃이 핀 아름다운 자연을 좀 그냥 보관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본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야. 무슨 카메라로도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이 자연 모습대로를 담을 수가 없어. 우리 눈이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정확하게 beautifully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렌즈를 늘 닦느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거기다 그냥 드라이 할까봐 또 그걸 뭐죠? 눈물이라는 걸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렌즈를 계속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렌즈 눈물이 좀 나면 그걸 드레인이 돼가지고 또 일로 해서 하수도로 뽑아서 내려오게 하고, 예. 그리고 뭐 다른 게 들어오면 빨리 눈을 감으라고 눈썹을 갖다 올려놓고, 근데 그걸 또 넘어 올려서 모양 낸다고 위로 붙여놓고, 뭐 이런 건 다 무슨 고성능 카메라가 그렇게 멋있는 걸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두 눈이 어떻게 초점이 맞아서 거리, 색깔 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여튼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이 눈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만 해도요, 이 귀 외부 모양보다는 들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 잔소리, 귀 낮은 소리는 안 듣게 돼. 근데 만일 자는데 뭐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무슨 버그가 움직이는 소리 다 들리면 우리 잠도 못 잘 거야.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대한 소리는 안 들리게 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하시고, 또 나이 먹으면 쓸데없는 소리 안 듣느라고 점점 약해지고 설교는 잘 들으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아멘. 하여튼 뭘 하나 봐도 뭐 코가 위로 올라갔다 비가 오면 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fearfully, beautifully, wonderfully 만들어주셨어. 그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만드셨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I know that full will.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내가, 내 영이 압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5절입니다. My frame was not hidden. 당신에게서 내 프레임을 숨길 수 없고, when I was made in the secret place.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질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합니다.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내가 아직 형체가 생기기 전에 내 형체가 아직도 사람처럼 형체가 되지 않게, 뭐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하면 올챙이 만하게 폼이 아직 안 됐을 때도 주님이 유리관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때 벌써 보셨고, 뭐 모태에 있기 전에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요즘은 뭐 소노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임신하면 애가 심장은 어떻게 뛰고 조금 더 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또 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다 소노그램이라는 거 봐서 이 보니까 아는데 이 다윗이 그때 몇천 년 전에 벌써 어떻게 이 뱃속에 있는 사람을 형체도 생기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 표현을 했는지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은 뭐 다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아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사람의 형체가 되기 전에도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이 모든 인생의 생명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진화론을 배워서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진화했다. 그 중간 과정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교과서에 나온 뜯어고친, 맞춘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서 미국에서 최근에 교재에 들어갔던 진화론의 교재를 다 그림을 다 없애고 거짓말이 몽땅 드러났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반은 고치고 반은 또 진통을 겪고 고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는 이 신앙이 어려서부터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창조론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심,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일 것도 없고 이 말 저 말 들을 게 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내가 형체가 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워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도 손녀딸 재롱 떨고 그런 걸 보더니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배신 때릴 거다고. 두 번이나 그러셔. 제 배신 때릴 거라고. 애가 못 알아듣으니까 다행이지. 그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거야. 근데 사실이니까. 좀 키워놓으면 지가 잘났다고. 지가 똑똑해서 다 자는 것처럼. 똥 오줌 넣고 전맥에서 키우고 울고불고 넘어지는 거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지가 잘났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다 그러면 그거 참 보기 어렵죠. 적어도 부모님 앞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나를 주신 그 부모님을 향해 일생 동안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하신 분, 그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뭐 호흡을 주신 건 나중이에요.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의 각질과 모든 형태가 뼈와 이런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그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을 향해 I don't know you.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굴러다니다가 왔던지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이야기죠. 15절입니다. 내가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하루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모태에 있을 때도 보셨지만 태어나는 첫날을 day one, 하루라고 말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을 day d라고 하면 day one서부터 day d까지 하나님은 책을 준비하시고 그 책에 그 이름과 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할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아셨고 내가 태어났을 때 첫날부터 day one부터 day d까지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은 기록하시고 그 안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뭐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런 복잡한 문제 떠나서 주님은 우리의 지금 안고 서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데이 1부터 데이 2까지 주님은 모든 것에 인도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책에 너는 요만큼 있다가 와라. 우리가 왜 그렇게 짧게 줍니까? 왜 그렇게 길게 줍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고 그분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회, 어떤 분은 3일에, 어떤 사람은 30년, 50년에, 어떤 사람은 80년에. 그렇게 성병건 집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 피싱 같이 다니는 동지가 하나 없어지니까 팔이 떨어진 것 같아. 이사 가셨는데 그때도 섭섭했는데 또 돌아가셨다 그래. 그리고 권사님 전화 왔어. 우리 집사님이요 절대로 80 넘으면 안 된다고 노래를 하더니 80 전에 갔어요. 전에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집안 송씨 집안에 예수 믿기 전에 40만 되면 그 집안은 어른들 남자들 다 몽땅 돌아가신대. 그 할아버지 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예수를 전해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40에 죽는 전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 90을 넘기는 분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90을 넘겼대. 근데 90 넘으시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본인도 많이 고생했나 보지. 아니 그래서 사람은 올해 90까지 사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다. 그냥 80 되면 가야지. 그리고 본인이 노래처럼 80 되면 가시 80 전에 가야 된다 그러셨대. 그리고 오래 앓지 않고 자식들한테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갈 때면 간다. 그 노래 하시더니 뭐 어디 산책을 가셨는지 가서 그냥 뭐 쓰러지셔서 80 전에 그냥 가셔서 이제 이번 주에 장례하는데 그러셨다고 권사님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예정이 돼서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셨는지 I don't know. 그러나 하여튼 그 기한과 날짜를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무슨 재간으로 부인하고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 살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어떤 분은 좀 많이 사세요. 우리 어머니 97세인데 그 어머니의 언니가 106세 금년에 돌아가셨대. 뭐 100세까지 아래우층에 다니면서 다 살림 다 해주셨대. 예. 뭐 이번에 또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가서
나오시면서 또 살았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빨리 가야 되는데. 어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평생 소원이 뭐, 난 자다가 그냥 조용히 가야지 소란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죠. 하여튼 그러신 분. 뭐, 그것도 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정하신 시간에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그걸 믿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고 주님 부르시는 것도 더 축복이고 땅에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천국 가는 것도 영광이다. 그렇게 하고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영생을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너무 살려고 애쓰지도 말고 너무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아멘. 그냥 다 맡기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감사하고 그냥 부르시면 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이지 너무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이 1부터 데이 뒤까지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여러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생겼어요. 이 뇌가 돌아가시면 뇌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로 이걸 인공호흡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럴 때 이걸 뇌가 메디컬리 돌아가셨으면 이제 사망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걸 빨리 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나보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심장을 스탑하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그 시간에 데려가실 것이고 또 살려주시면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몇 가정 그렇게 스탑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하나님 손에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리는데 뭐 큰 문제 있냐? 뭐 돈이 많이 드냐? 빚을 줘야 되냐? 아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근데 어떤 분은 좀 2, 3일 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몇 달씩 교회 나온 분도 있었어. 오메. 그건 뛰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내놓고 기다리는 것은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unformed body를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나의 모든 날을 주님이 ordain 기름 부으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were written in the book 그 모든 날수가 ordained for me 나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정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든 날들은 were written in your book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efore one of them come to me 그 날이 하나 한 날이 시작될 때 전에 벌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하나님 그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precious,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보배와 같이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기이함과 fearfully 지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를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이 봉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프라싱에 사신대요. 예, 저희 어디야 프라싱 저 부스 메모리얼 앞에 사셨던 그 집사님 형제들이 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 폐암이 들어서 이제 좀 투병을 하시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유언처럼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유언을 하실 일이 있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교인들 보고요 담배 끊으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 자기 유언이래. 그래서 그 유언을 내가 오늘도 전하는 거예요. 담배 끊게 해다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평생 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예, 담배 핀 것 때문에 그랬든지 하여튼 폐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유언을 받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또 올해 우리 교회를 섬기셨으니까 버지니아가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귀한 가정인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가보니까 장례를 다 마치는데 사람들이 별로 울지도 않아. 그리고 무슨 식사하는데 무슨 천치집 갖고 부흥해 온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어느 날 아주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분이 천사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마 그분에겐 보였나 봐요. 그 천사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근데 그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또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기도하면 몇 시간씩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붙잡고 우리 아버지 절대로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기도를 하니까 뭐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결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의 눈, 목사님인데 눈을 열어주는데 창 바로 밖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수레가 내려와 있는 걸 기다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때야 아 우리가 아버지를 데리러 왔고 아버지를 모시고 갈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이거 데려갈 수도 없고 안 데려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다. 얼마나 어렵겠냐.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가시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내.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본인도 보고 아들도 봤는데 부인은 또 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거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꿈에 자기 남편이 천국 가서 환한 모습으로 내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래서 세 분이 다 보고 천국 좋은 데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장례식이 아니라 부흥의 집처럼 그렇게 됐어요. 나 아시는 분 아시고 오래된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만 아니라 눈을 감았다 떠는 시간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기까지 다윗은 시편에서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일시적인 것이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우리에게 높고 낮음과 넉넉함과 궁핍함도 건강도 질병도 그것도 순간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뿐이고 주님이 오시는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갈 영원한 집에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준비하고 그날이 오실 때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 그걸 소망하는 것이 아마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고 마지막 우리의 기대요 꿈인 줄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치욕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고, 신성종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옥에 다 가서 구경을 하고 오셨대요. 근데 가보니까 대단하더래. 굉장하더래. 죽어도 가면 안 될 때래.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거긴 어떤다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실감나는 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끊긴다는 게, 모든 밖에 모든 사람과의 단절.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밑에 어디 갇혀있다, 이 밑에 어떤 방에 갇혀서 아주 꽉 갇혔다, 근데 우리 자식이나 친구나 뭐 아무도 그분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 돌아다니면서도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말할 수 없고, 말 여기서 일로도 말할 수 없다. 이 단절이라는 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평양에서 저 원산에 살다가 6.25 전에 친구하고 서울 갔다 온다고 왔다가 잘려서 50년, 60년을 단절됐습니다. 6남매인가 8남매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60년 만에 어느 날 제가 가면서 모시고 갔어. 가서 그 6남매를 다, 6형제인가 다 만났어.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 단절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은 단절의 텐,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섭겠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준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과 부인과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인이 병들어 죽고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하인을 하나 데려다, 보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집이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유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도 죽게 되고 결국 상심해서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 재산을 아무도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옥션을 해서 국고에 넣으려고 공매를 합니다. 가구도 팔고 비싼 가구, 그리고 땅, 집 다 팝니다. 그리고 옥션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의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된 죽은 아이 사진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던 그 보모가 뭔가 하나를,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 걸 하나 갖고 싶지만 다 비싸게 팔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사는 그 사진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몇 전 가지고 몇십 전을 내고 그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그 사진을 자기 집에 걸고 그 아이의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벽에 걸었는데, 걸 때 먼지를 털는데 보니까 뒤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어서 그걸 열어보니까 이 사진을 사랑하고 좋아서 벽에 붙이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넘기노라. 그리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갖다 주니까 그 유언장 때문에 옥션한 모든 돈과 재산이 그 하인에게 넘어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아들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귀한 이름, 그냥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오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면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